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두목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 여보, 지금 몇신 줄 알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일이 생겨서 그만. 그래, 우리 둘이 있을 땐 사랑스럽게 부르라니까. 두목이 뭐야, 두목이? 응, 자기야, 지금 백장미팟 애들이 우리 구역을 막 들어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울지 말고 침착하게. 아니 그러니까 눈물 뚝뚝. 그러니까 뭐야, 백장미파 애들이 여기에 왜 있는 거지? 어이, 얼마니요? 넌 백장미파의 두목 백장미? 흑장미파 요즘 힘주고 다니던데 그러다 훅 갑니다. 예? 알지? 제가 왜 이러는지 압니까? 저희 신나라 문방구까지 먹으려고 하셨던데 네가 노란 머리 두목한테 전해주세요. 지금 흑장미파 뭉개버린다고. 예? 여보, 우리한테 경고장을 보낸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신나라 문방구 앞에 있는 모기통통까지 모두 수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구역은 10년 전부터 백장미파 거라고. 그걸 건드는 건 백장미파에 대한 도전인 거 몰라? 여보, 구역을 넓히는 건 내가 알아서 신경 쓸 테니까 여보는 우리 애들이나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애들 감시 좀 해. 왜?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라도 있어? 애들 방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 이게 뭐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영어 단어책?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알기나 해? 이 집 아이들은 참 성실해요. 이런 소리까지 듣게! 당신은 대체 이때까지 뭐 한 거야? 아! 내 자식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 흑장미파에 먹칠이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은 애들 관리나 똑바로 해. 미안해 여보! 내가 확실히 애들을 지켜볼게! 이제 나가봐. 응! 이 녀석들이! 어이, 신나라 문방구 사장님이죠? 요즘 색연필 장사는 잘 돼가시죠? 아, 요즘엔 문제집이 잘 팔린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뒤를 잘 봐줄 테니 수급날만 맞춰 입금해 주십시오. 예? 백장미파가 다녀왔다고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백장미파 요놈들, 내가 적게 많이 컸네? 얘들아! 전국구에 있는 애들 모아라! 신나라 문방구로 간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영 단업책? 도대체 누구지? 설마 우리 딸은 아니겠지? 책상 앞에 있잖아. 그래? 옆 학교랑 싸움부터? 기다려. 나 지금 화장 끝났거든. 와, 연락이 없어 걔네. 저번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똑같이냐? 지금 갈... 아 뭐야! 뭘 봐! 아 진짜 씨. 싸움이 붙은 건가? 역시 우리 딸 흑장미파답게 고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즐겨하는구만. 어이구 우리 딸 자랑스럽구만. 술 담배 아주 몸에 안 좋은 건 다 아는구만. 아휴, 요루루 젠장 믿고 있었다구. 몰래 우리 딸을 따라가 봐야겠군. 고등학생인데 벌써부터 오토바이 타고 정말 불량하구만. 역시 흑장미파 우리 딸 자랑스럽다. 너 뭐야? 못생겨가지고. 야, 내 친구 불러? 야, 내 친구 부르냐고. 야, 오지가처럼 생긴 게 어떤 데가 곰팡이래. 처음 들어? 친구들 모여있지마 모여있지마. 나와 위화감 위험도 선하지마. 너 뭐야? 형? 아 밀지마!
아, 연락이 없어. 아니 넌 누구야? 어야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친구 욕하지 마. 아니 넌 뭔데? 빠져. 어? 야 루루 왔어? 아니 씨, 야 얘가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어, 침착하게 말해봐. 아니 야 저 오지가처럼 생긴 게 나를 때리려고 하잖아. 아 연락 어이없어. 야 됐고, 아, 넌 뭐냐고 핑크머리. 어 기다려봐. 어 친구 기다려. 어 사순이 오빠, 요 이상한 애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 조직원들 몇 명만 불러줘. 응 알았어. 뭐지? 니네 다 뒤졌어 이제. 야 우리 루루가 누구지 알긴 해? 바로 흑장미파 두목 딸이야. 너 같은 양아치랑은 클래스가 다르지. 그치 루루야? 뭐 여기 있다가 나한테도 맞고 우리 조직원들한테도 맞고 갈래? 아니면 그냥 사과하고 지금 갈래? 미안, 그냥 사과하고 갈게. 미안해 시비 걸어서. 그래 잘 가. 야 백미꽃 좀 나대지 좀 마. 아 아니 야 근데 쟤가 진짜 나한테 먼저 시비 걸었다니까. 아 같이 가. 역시 우리 조직의 엘리트, 우리 딸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아 이제 학교도 슬슬 때려쳐야지. 이제 자퇴하게? 우리 집이 원래 엄해서 자퇴까지 해야지 인정을 좀 해주는 분위기야. 우리 조직에 먹칠할 순 없잖아. 아 비켜, 우리 릴리 챙겨야 돼. 나 간다. 너 내일 소꿉놀이하러 나와. 야 루루야. 역시 불량하게 골목길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아무리 봐도 우리 딸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영단어의 범인이 우리 아들인가? 우리 흑장일파를 먹시라는 녀석은 역시 우리 아들이었나.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은 정말 불량하다고. 뭐야 왜 이렇게 집에 책이 많아? 네? 이게 뭐야? 어이어이 이게 뭐냐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영단어 책?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집? 공부 습관일기? 이 녀석 뭐냐고. 에이씨. 어이어이 아버지 지금 뭐하는 거야?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고 그래? 아들 이게 책상 위에 있던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영어 단어 책. 이게 도대체 뭐니? 너 설마 대학에 갈 생각은 아니겠지? 아!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자퇴하기로 한 약속은 다 잊은 거야? 고등학교 자퇴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깡패가 되어서 이 애비 마음 편하게 해다오. 난다요. 그런 틀에 박힌 인생은 싫어. 너 또 뭐야? 또 그 단정해 보이는 그 카르마 뭐니? 어? 아! 파란색, 빨간색, 염색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어때서? 너, 이 녀석이! 너 그 안경 뭐야? 그 범생이처럼 보이는 그 안경 뭐냐고? 이걸 써야지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거든. 그래야지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리니까. 이 자식이! 이 자식! 가방 이리 내봐. 너, 가방 이리 내봐. 니 책가방 이리 내보라고! 이 녀석이! 오늘 가방 검사 좀 하자. 어? 이 녀석? 이 녀석아 가방에 이런 걸 두고 다녀? 우리 흑장일파의 이름을 먹칠할 생각이야? 에이씨 연필이 어때서요 아버지? 양아치라면 손에 줄게 연필이 아니잖아! 바로 담배라고! 양아치라면 학교에서 빠져나가서 학교 들꼬목에서 담배를 피워야 될 거 아니야! 예래예래 청소년은 담배 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담배는 몸에 나쁘다고요. 영양가도 없고. 이 녀석 언제부터야 네가 이렇게 변한 게.
어? 너 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옆집 아줌마가 이 집 아들은 참 성실해요. 이러고 이런 얘기나 듣고 있다고! 흑장미파 일원으로서 예비는 창피해서 동네에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어. 응? 주변 눈치나 보고 말이야. 전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요. 신경 끄세요. Nice to meet you. Hello, my name is Lee. 어이, 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보면 몰라요. 한번 읽으면 머리가 쏙쏙 들어오는 영단어 외우잖아요. I buy, thank you, and you. 어이! 그런 짓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에이! 이걸 외우고 있을 때만이 싫었던 기억을 다 잊을 수 있거든. 안 되겠다. 이번엔 한국사야. 국어 구수고. 바나나는 바나나.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방해하지 마. 그만 둬. 이 녀석이 그렇다면 수능 기출 문제집을 풀어주겠어. 이 녀석이 반항하는 거야. 책이 어딨더라. 이 녀석아, 이 애비 말 좀 들어. 다 너 잘다라는 소리잖니? 뭐하는 거야? 옷도상 주지. 용서 치겠어. 이러잖아. 이 녀석이 왜 이래? 어? 이 녀석 아빠한테 지금 손 찍어 말려고 하는 거야? 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등을 안마하고 있어. 이 녀석아, 효도하지 말라고? 어? 너는 좀 더 불량해져야 될 거 아니야? 아빠는 내 맘 아무것도 몰라. 일단 집구석 오늘 통금 시간을 지켜서 들어와 주겠어. 뭐? 오토바이도 타지 않고 입으로 소리를 내주지. 부릉부릉. 이 녀석아, 거기서! 부릉부릉 입으로만 부릉부릉 걷는 게 최고야. 젠장 리아야, 오토바이를 타고 와야지. 아이고, 부릉부릉 이 녀석 걸어가다니 우리 집안의 수치야. 리아가 도대체 왜 저렇게 성실해진 거지?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 어이, 여기 10년 전부터 우리 지역인 거 있고 선을 넘어버리네. 어따, 흑장미파 많이 컸다. 내 앞에서 고개도 들고 많이 컸어? 하지만 이제 한물간 백장미파는 사라질 때도 됐지. 여기 문방구에서 나오는 돈은 이제 우리가 먹어야지. 그래. 그런데 문방구 앞에 있는 귀여운 장난감 뽑기통까지 돈까지 뺏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당연히 이 문방구는 이제 우리 흑장미파가 접수했으니까 뽑기통까지 먹어야지 않겠어? 열려 어이없네. 야, 아그들아, 말로는 안 되겠다. 아니! 좋아! 태웠대. 딱 9시에 도착했군. 통금 시간을 지켰어. 리아야, 옆에 앉아보렴. 많이 배고프지? 좋아 먹고. 리아야,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니? 네. 그래. 그러면은 엄마한텐 비밀로 해줄 테니까 꼭 한번 서울대 한번 가보거라. 아빠, 정말요? 아빠는 정말 제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대신 엄마한테 걸리면 우리 둘 다 죽는 거 알지?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래, 그 대신 꼭 서울대 가야 된다. 아버지. 그래, 이럴 땐 울어도 돼. 자식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려.